우리 팀은 이제 평가전 때 주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전. 이벤트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꿈 갖고 장난친 거지. 왜냐면 내가 왜 꿈 갖고 장난을 친 거냐면 그 이벤트전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주작을 한 거야. 프리매치로다가. 아 진짜? 프리매치에서 이제 자기가 나오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배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걸이나 경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마중에 치킨 존나 처먹네. 아 맛있 야 이 집 나중에 전화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뭐 메테스트라든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뭐 유명한 거니까 선수 이름을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박찬수 선수랑 진영수 선수랑 이제 주작 대 주작이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다 유명하실 텐데 유명해서 아실 텐데 아, 예. 주작 대 주작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서로 다른 브로커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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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브로커 나 주작하러 나갈 거야! 나가가지고 이제 서로 주작 이제 오버런드를 중앙으로 날렸어. 날렸는데 진영수도 나도 주작할 거야! 이제 센터에서 BBS 배럿 두 개를 지었는데 박찬수가 그걸 봤는데 못 본 척 하면서 오버런드 갑자기 방향이 슬쩍 이렇게 위로 가잖아. 아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못 봤다고. 못 본 척을 한 거지. 못 본 척을 한 거야. 아무것도 못 봤다. 이거 해설자들이 이거 못 봤나요? 못 봤나요? 아 개인 화면 보시죠. 박찬수 선수 개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앙에 점이 덩덩 배럭 점이 덩덩 이렇게 있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마린 갔는데 마린이 말이 없었죠. 마린이 이거는 진짜로 오버워치로 나왔어요. 아니 소리 전 줄 알았어 진짜. 마린이 아니 둘 다 져야 되니까 둘 다 져야 되니까 마린이 안 쏘는 에이 총알은 마이 에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저글링도 발톱이 없어. 저글링 발톱이 없다. 저글링 한다. 저글링이 또 아니 랠리를 잘못 찍은 척 하면서 도망을 가고 와 그때 개소름 돋았지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그때 막 그때 모를 때였어. 뭐야 이거 기억나는데? 아니 이 정도는 저희 팀에서 이제 그게 있었어요. 야 주작하는 사람들 이제 주작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 했는데 그 다음 날 집에 갔는데 숙소에 들어왔는데 6명 있는 거야. 숙소에 6명 있는 거야. 아 난 납치당한 줄 알았잖아 우리 팀원들. 그러니까 난 다 납치당한 줄 알았어 진짜로. 15명 있었는데 갑자기 6명만 남은 거야. 나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어. 농담이 아니라. 아니 나 소름 돋았어 나 그때. 그때 이제 다 나갔었죠. 이제 다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작들의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그 왕은 근데 감독님이 진짜 촉이 좋았던 게 왕 중에 한 명을 다른 데로 이적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박읍읍인데 그분은 이제 KT로 이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몰래 자기 혼자 한 거지. 근데 이제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위에 있던 형들은 솔직히 말해서 할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꼬드겼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두 명이 진짜 완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건데 그렇죠. 명수형 같은 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건데 명수형은 진짜 하기 싫었고 그런 거라 엄청 순수한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두 달간을 맨날 막 베스트 갈 때 옆에서 같은 방 쓰니까 막 이제 원음이랑 맨날 계속 하는 거야. 한 번만 해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도 미치는 거지. 그렇지. 막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이거는 뭐 일단 뭐 쟤는 미워하되 일단은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수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거든. 한번 했는데 그게 이벤트 매치였어. 그래. 이벤트 매치여서 아마 했었거든. 이벤트 매치여서 그러니까 원읍읍이 이벤트 매치니까 해도 된다. 이벤트 매치니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꼬대 약간 넘어가서 이제 이벤트 매치라고 하니까 뭐 승패 결과 없고 뭐 아무런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일단은 명수 형 전화 연결 가자고 하는데 일단 저희 주석한 사람들이랑 다 그게 안 돼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보고 싶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는 5년 동안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그랬었죠. 맵 테스트 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진짜 안타깝죠.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게이머도 주작한 사람들 게이머도 다 쓰레기 맞지만 브로커가 진짜 쓰레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 20살, 21살, 22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야 이거 한 판만 지면은 몇 천만이 오는데 너 이거 해야 된다. 야, 딱 한 판만 해달라. 한 판만 해달라. 된다. 근데 이제 진짜 쓰레기 중에서 제일 쓰레기 원읍읍은 이제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그 걔는 진짜 지가 다 했어요. 뭘 했냐? 농구도 맞죠. 갑자기 씨발 뭐 내려가는 숙소 내려가는데 농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님 이거 농구를 왜 보세요? 하니까 나 인마 NBA에 꽂혔어 이러는 거야. NBA에 왜 꽂히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씨발 뭐 골프를 봐. 그래서 골프를 보고 왜 골프를 보세요? 하니까 나 골프에 꽂혔대. 와 걔는 좀 약간 진짜 쓰레기가 맞죠. 진짜로 하나의 뭐 팀이 있었고 여기도 있는데 그 하나만 잡혔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 감독님이 이거는 진짜로 다 잡아야 된다. 다 싹 다 잡아서 다 넣어야 된다. 된다. 싹 다 잡아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싹 다 잡아서 넣으면 선수가 없는 거야. 선수가 없어. 그래서 좀 약간 안 걸린 애들도 많다라고 듣긴 했어요. 근데 이게 썰이니까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스타판에. 왜냐면 이걸 다 만약에 다 잘라낸다 하면 스타판이 그냥 선수가 거의 없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리가 프로게이머가 됐다 보니까 이제 BJ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프로게이머 때 와 이런 그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맞아 맞아. 난 진짜 내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만 챙길 거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꼭 딱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 와서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아 얘가 뭐 최소한 의대는 가겠지. 근데 진짜 공부했어?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제가 봉준이 그만두고 끝까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만두길래 막 이런 마인드 가졌잖아요. 복수하겠다. 나 의대나 뭐 사법고시 공부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수능을 준비한대요. 얘가 그래도 한 서울권은 노리나 했나. 야 근데 나는 뭐 공부했다고 쳐. 얘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롤 아무도 모르던 난 롤이라는 게임으로 성공할 거야. 그때 당시에는 진짜 다 욕했었거든. 미친 새끼. 아니 조재걸이 더 심했어요. 근데 맞아. 저는 그때 일단 조작설 터졌을 때 난 바로 나갔잖아. 근데 감독님이 지금 나가면 너도 막 오해 받을 수 있다. 아 맞아. 아, 아, 지금 나가면 너도 오해. 그래서 처음에 나 롤 프로 게임으로 데뷔했을 때 막 쟤 주작했었지 않았냐. 아 맞아. 그냥 나오면 다 주작이니까. 인정. 상문이 그러니까. 형도 주작했다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 맞아. 상문이 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형도 주작지 많이 받았잖아. 나 안 받았어 나는. 아 한 번도 안 받았어. 난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 종서형이 말을 안 했어. 난 종서형 한번 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존나 소름 돋는 게 이 와중에 저는 받았거든요. 응? 어? 나는 리플 빼달라고 받았잖아. 그냥 순대국밥이랑 춤 춰줬잖아. 순대국? 아니 저는 아니 근데 너한테 근데 저달 게임 나가서 아 게임을 못 나가니까 리플 빼달라고. 그러니까 리플 빼달라고. 게임을 못 나가구나. 그 방송을 못 나가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방송을 빼서 경기를 못 나가요. 약간 조작이 아니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의가 맞냐 근데? 그렇지. 조작 제의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였어. 그거지. 도와주는 거지. 이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원읍읍이 이제 밖에 나가 있었어. 숙소 밖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봉준아 그 숙소에 명수 지금 빌드 뭐 써? 이러는 거야. 오. 그때는 막 이제 너무 순수했으니까 18살 19살이었으니까 시비 안 마당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을 했지. 아 그냥 내가 또 말하겠지. 그냥 형이잖아. 주장이었잖아. 모르니까.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소름 돋는 거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시비 안 마당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러면 리플레이 좀 빼줄 수 있어? 어?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끊어보세요 하고 이제 명수형한테 가가지고 형 리플레이 좀 주세요 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 리플레이 좀 주세요 명수형 왜 네 리플레이를 해 종수형이 달래요 이러니까 그거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감독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이거 리플레이 달라 했다고 근데 리플레이 주면 한 달 국밥 5개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 근데 진짜 그분이 계속 봉준이 데리고 국밥 데리고 간 거요. 얘 국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국밥 막 먹여주면서 살살 갈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꼬시려고 한 거지. 원래는 진짜 말도 안 하고 안 친해 하나도 안 친해. 안 친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알잖아. 그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 아니 근데 웃긴 게 막 술 이렇게 먹이면서 막 여자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국밥 먹이는 게 웃기지. 솔직히 막 양주를 따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막 막간을 좋아하면 그런 데 데리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막 굿밥 마이무 껍데기로 뭐 이런 게 웃기지 않아요. 그만큼 순수했어요 봉준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던 거지. 설계 다 큰 그림 막 짜버렸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감독님한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감독님이 이제 수색 다 들어갔죠. 그 수색을 우리 감독님부터 해가 샤.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 이제 6명만 딱 남은 거지. 나는 감독님이랑 최근에 연락을 했거든요. 감독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 돼서 좋다고. 진짜? 내가 아시는 그 이명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다음에 뭐 만나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데 좀 너무 진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수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맞잖아. 왜냐면 이제 잘 안 챙겨주시니까.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뭔가 좀 약간 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진한 게 아니라 짠한 게 있더라고요. 뭘 진하게? 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 그만두고 롤. 그치? 내가 롤 때 롤 한국사부 딱 생길 때 시작했는데 이거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경민은 그때 롤을 같이 준비해서 했어. 했는데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경민이랑 같이 하자. 근데 이경민 그때 서포터 시켰는데 너무 재미없대. 그때 근데 진짜 누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똥 꺼짐인 게 제가 살면서 기회 두 번 놓친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일단 조재걸이 저한테 롤 하자 했을 때 하자고 했어요. 진짜 이거 대박 찍고 간다고 진짜 같이 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뭐라는 이 혼자 하라면서 싫다고 막 그랬었고 이거 한 번 놓치고 그다음 봉준이가 제 일본 가기 전에 아니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BJ 계속 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개 쌩까고 일본 갔다가 그때 봉준이 위치는 약간 이 정도는 아니네. 깨 있었어. 아니야 나는 그때도 별로였지 않나? 지금은 아니죠. 근데 성실하게 했어요 얘가 숙소 생활. 그러니까 약간 봉준이랑 맨날 껴안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재걸이랑은 진짜로 둘이서 맨날 이렇게 껴안고 막 진짜 농담이야. 우결이었어요 진짜 우결이었다니까. 근데 너희 사이 안 좋아졌을 때 한번 해줬잖아. 썰 말했었어. 그래? 진짜 우결이었다니까. 농담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손잡고 다녔었어 진짜. 아니 진짜 농담 맞죠? 진짜 여러분 진짜 우결이었어요. 잘 때도 맨날 그래 빨리 재걸이 온나 이러고. 아이 개소리야. 얘가 맨날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맞아 이랬는데 지금도 달라붙을 수 있겠어? 지금 못하지. 안돼. 뭐 얘가 진짜 예전에 근데 거기는 남자만 살고 너무 외로우니까. 이 새끼가 무슨 이상한 걸로 앉아있네. 그래서 재욱이 형이 되게 좋게 말해줘서